네, 이번 시간은 친일 관료의 매국과 궁궐의 파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 그 한일 병합이 되면서 우리가 완전 식민지가 되지만 사실 그 전에 이미 많은 이런 그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 작업들을 아주 고도화로 했던 것이죠. 그냥 단지 무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침탈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그 황국식민화하는 그 작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간단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1897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이미 전부터 일본군이 1904년 때 그 서울을 점령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떤 그 청국을 이제 거의 몰아내고 그리고 많은 그 정동의 각국의 그 공사관이 세워지고 외교관들이 들어옴으로써 자신들의 더욱더 그 식민지화 하게 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고종과 숭종을 힘을 약화시키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를 그 한일 병합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은 이 우리 친일 관료들 대신들이 거기에 협조적이었고 또 적극적으로 친일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빼앗기게 된 것들도 그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관료들이 그 한번 매국을 했던 하나의 그 사례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독궁을 들어가시면은 대조윤이라는 그 정각이 있습니다. 그 정각은 왕비의 그 침전이에요. 그 침전 바로 그 바라봤을 때 오른쪽 편에 그 흥복콘이라는 그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바로 저 흥복콘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렸던 곳이에요. 그 마지막 어전 회의가 열려서 그 안에서 이 대한제국을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에 넘기는 그런 조약이 이제 그 날인됐던 곳이 바로 저 작은 그 방입니다. 저 안에서 어전회의를 할 때 그 순종이 이제 그 날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세로 그 문수회를 날인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인을 순종의 그 황비였던 순종의 효왕과 병풍 뒤에 숨어 있었다가 자기 치마 속에 넣어서 안 꺼내졌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일파 대신이었고 순종 효왕후의 아버지 윤태경의 큰형 그러니까 순종 효왕후의 큰아버지죠. 그 윤도경이 그걸 뺏어가지고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옵니다. 네, 그것은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일화가 있어요. 바로 흥복콘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그 이제 그 이완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같은 거죠. 대통령 바로 아래 그 총리 그 내각 총리 대신이었는데 이완용이 그때 이것을 이제 날인을 하고서 바로 그 남산에 자락에 있던 통감부로 이제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거죠. 저 안에서 그 어전회의를 할 때 약 1시간 정도 했다고 하고요. 바로 또 한 40분 정도 걸렸다고 하네요. 그 남산 자락까지 마차를 타고 막 달렸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테라우치 통감과 마지막을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 안에서 그 테라우치 통감과 순종이 동시에 나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는 그 이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을 하는 그 전권을 이완용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 안건을. 그래서 순종이 그 안건을 이완용에게 정권을 위임한다. 그래서 네가 정권 그 위원으로서 그 통감부에 가서 통감과 함께 이 한일 병합 안 이 조약을 체결하는,를 저기서 이제 결정 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완용이 통감에 가서 그,
이 대한제국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바로 그 장소가 저 흥복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8월 22일 날 이렇게 이 순종이 이제 결정을 짓고 그 위원회에 가서 거기서 조약을 체결하고 하면서 조용을 발표해요. 저 황제의 명령인데 지금 저 앞부분에는 어떤 그 좀 글이 있으냐면 그 짐이 그 동양 평화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하고자 이러한 결단을 뭐 내렸다 뭐 이런 그 글들이 좀 있고 그 이어서 저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 통치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그 나라죠. 그 한국 통치를 들어서 이를 짐이 극히 신뢰하는 대일본국 황제 폐하께 양위한다. 아 그리고 필요한 조장 뭐 이렇게 규칙이나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여서 장래 우리 황실 영구 안녕과 생민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정권 이혼을 임명하고 대일본 제국 통감 테라오치 마사다케와 회동해서 상의해서 협정하게 하는 것이니 제신들 모든 신하들은 또한 짐의 결단을 체득하여 봉행하라. 이렇게 조령 어전회가 끝나고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선 순종 실력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전 시간에도 그 강의 했었었죠. 이 순종 실력과 고종 실력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참고자료로만 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저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료가치로 보는 건 조금 그 약하다. 그러니까 저것도 순종실력이기 때문에 정말로 저렇게 그 뭐 조령을 만들었고 과연 또 순종이 저렇게 조령을 직접 쓰지는 또 않았겠죠. 이미 내각이 친일 대신들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서들을 만드는 그 신하들에 의해서 저런 것들이 이제 또 문서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권자는 순종 황제였으니까 그럼에도 하여튼 저렇게 순종의 그 조령이 지금도 그 순종실록에 그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관료와 중국 언론인이 그 바라본 그 기록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먼저 그 이완용의 비서가 그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의 비서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신소설을 썼던 이인직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 않았나요? 신소설 혈연우 이인직이 썼다. 이거 꼭 시험 볼 때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 이인직이 그 이완용의 비서였어요. 그 이완용의 그 이인직이 그 비서였고 그 이인직은 26살 때 관비로 국가돈으로 일본을 유학을 가요. 일본 유학 갔다가 1903년인가요? 그 소환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그 외국에 그 가 있는 유학생들은 대한제국으로 다시 들어와라. 근데 이인직은 거부하고 안 들어와요. 거기에서 신문사에 있으면서 기자 생활을 하고 또 뭐 그 러일 전쟁 때 그 종군도 하고 막 그 이렇게 이인직은 생활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그 이완용의 그 비서가 됐던 그 사람이 그 이인직이에요. 그런데 그 이인직이 그 일본에 있을 때 그 관비로 유학생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도쿄에서 정치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 국제법을 가르쳤던 교수가 그 당시에 그 통감부의 그 외사 국장으로 있었어요. 고마스 미도리라는 그 일본인이었는데 그 고마스 미도리가 이인직에게 국제법을 가르쳤던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인직하고 그 통감부에 지금 고마스가 와 있으니 둘이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제자와 스승이었으니. 그러니까 이인직이 자주 남산에 있는 통감부에 가서 그 고마스 외사국장을 만났나 봅니다. 바로 그 이 한일 병합이 이루어지기 한 달 정도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부터 그러니까 8월 4일 그 기록에 의하면 8월 4일 날도 이제 그 통감부에 가서 고마스 미도리를 만나 가지고 우리가 한일 병합이 되면 합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막 그 문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나 봅니다. 이제 완전한 하나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고마스라는 그 외사국장이 우리가 합쳐지면 황실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친일한 대신들은
모두 귀족의 대우로 하겠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세습시켜주겠다. 그리고 황실은 자기들의 황족의 어떤 그 가문, 황족의 자기들의 그 가족으로 편입시켜주겠다. 가문으로 편입시켜주겠다. 그리고 또 이 매달 나가는 그런 세비로 지급하겠다. 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인직이 그 이완용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더라 하니까 이완용은 그래 하면서 결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다 이미 다 뺏겼는데 사실 모든 그 권리는 이제는 합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완용이 그 이후로 이제 그 8월 16일인가요? 기록에 의하면은 테라우치 통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완전 식민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제 협상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이가 그렇게 이제 또 이제 그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 한일 병합이 되면 합치면 황실에 대한 그런 그 존칭은 계속해서 불러줘라. 그래서 그게 협상돼서 협의된 내용이 이제 합쳐지기면 황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종은 이태왕이라는 존칭을 부르고 순종은 이왕, 그리고 영친왕은 그 황태자, 이런 호칭들은 그렇게 해주기로 했대요. 그리고 또 그 일본은 그 대한제국을 조선으로 다시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완용은 그래도 그 다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었지만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고수를 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대한제국이 조선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익숙치 않고 계속해서 조선조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들을 비하할 아니 일본인이 아니 일본인이 우리를 그 국민을 비하할 때 그 당시에 조센증이라고 불렀던 것은 대한제국이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황제의 나라였고 황제라는 호칭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란 걸로 다시 계칭을 해서 불렀던 겁니다. 어쨌든 뭐 더욱 아주 많은 조항들의 협의가 있었겠지만 이런 두 가지를 이완용이 테라우치 통감에게 그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근데 호칭만 지켜지게 됐던 거였죠. 이제 그 내각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 정부 내각회의가 열려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한일병합안 테라우치 통감과 만들어진 한일병합안을 갖고서 그 대한제국 내각회의에서 이게 올려져 있었고 그 안건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일 날 그 흥복콘에서 순종 황제가 참가한 어전회의에서 당연히 순종이 결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일사천리가 바로 그냥 그날 바로 그냥 그 날인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한 달 정도 또 좀 안 걸리게 해서 그냥 병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스 그 미돌이라는 그 통감 외사국장이 나중에 명치 외교사, 명치 유신 외교사라는 그 책에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완용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그 협상을 하게 된 거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든 기분이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빨리 한일 병합이 될 줄은 몰랐었죠. 이렇게 또 쉽게. 아, 그 말이 정말 그 치욕스럽죠. 자기들은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물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다라고 그 썼습니다. 먼저 와가지고 협상안을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던 거였죠. 이렇게 또 썼고요. 또 이어서 이 고마스라는 이런 그 외사국장이 또 뭐라고 썼냐면은 테라우치 통감과 그 이완용이 만나가지고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피도 한 방울 안 흘리고 땀 한 번 흘리지 않고 탄번도를 먹었다. 그리고 그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조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글을 썼어요.
단판 게시일로부터, 그러니까 협상할 때부터, 협상하고 단판 게시부터 그 한일 병합 조약이 날인될 때까지 일주일밖에 안 걸렸다. 그죠?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또 중국의 그 양계초라는 언론인이, 이분은 그 정말 중화민국 최 언론이에요. 정치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일본에 망명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또 우리 그 한일 병합에 관련돼서 글을 쓴 게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던 글은 어떻게 또 거기에 나와 있냐면, 이 22일 날 이렇게 이 한일 병합 조약이 돼 있고, 이제 그 대한제국이 몰락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공포를, 그러니까 한일 병합, 한일이 그 당시 말로 표현하면 합방, 두 나라가 합쳤다. 그 합방이 그 29일 날 공포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29일 날 공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일제 통감부는 25일 날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한일 병합 조약이 마련됐고 이미 결과가 났고, 25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우리 측에서, 대한제국 내각 측에서, 정부 측에서 29일로 하자고 했대요. 29일로. 그 이유는 28일이 순종 3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그 순종 황제의 3주년 기념식을 하기로 했는데, 25일 날 대한제국과 한일 병합이 합방을 하기로 했다는 거 발표하면, 28일 날 그 기념식이 그 좀 축하하는 자리가 안 되었었나 보죠. 그러니까 29일로 공포하자고 했었다고 그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그 순정 3주년 즉위 기념식을 28일 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그 연회장의 분위기를 양규추라는 이제 언론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썼냐면, 막 그 통감도 오고, 그 당시 정동에 있던 수많은 그 외교관들도 다 오고 축하하려고, 순정 3주년 기념을 하려고 오고. 그러나 이미 대신들과 순정과 외교관들은 다 알고 있던 거죠. 내일이면 공포가 되는 거고, 그 전에 22일 날 나라가 뺏겼는데, 이 대신들이 즐기고 노는 모습을 보고, 외교관들은, 대한제국의 이 신하들은 발관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29일 날 공포가 되었던 거죠. 또 다른 책에서는 그 일주일간을 미루었던 이유가, 그 한일병합 조약이 체결되고 일주일간 미뤘던 이유가, 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막 막 의병도 일으키고 막 시위하고 이런 일이, 큰 일이 일어날까봐 숨겨왔다라고도 뭐 써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 관료와 중국 언론인마저도 우리의 내각들의 어떤 그런 그 내국되게 됐음에도 그 분위기와, 그리고 그 일본 관료마저도 너무 쉽게, 너무 동국체 넘어온 게 대해서 의아한 그런 그 글들이 그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잠깐 대한제국 황실 가게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고종은 군함 사녀로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로만 좀 표시를 했는데, 명성하고 아시죠? 순종을 이제 그 낳았죠? 그리고 그 또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귀인, 그 후궁 중에서 귀인, 그 다음이 빈이에요. 빈이 가장 높은 정일 품이죠. 그 다음 종이품이 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순원 황기비라고 쓴 표현은 이제 그 고종이 황제가 됐으니까 순원 황기비라고 이제 높여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귀인 양씨. 그래서 귀인 장씨가 을친왕. 그 을친왕은 13남 9녀를 뒀고요. 그 13남 9녀 중에서 이원이란 분이 이갑의 장남이에요. 왜 이렇게 표시냐면, 그 이원이란 분이 지금 2005년인가요? 그 전까지 그 종묘에서 대제 제사를 지낼 때 초원관으로 종묘에서 그 제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혼이란 분이. 그 종묘 지금까지도 2005년 때까지 이혼이란 분이 초원관으로 제사를 그 드렸던 분이에요. 응? 요즘 몰라면 상주로서 이렇게 했던. 그리고 순원 황기비에서 영친왕이, 그러니까 순조가 영치랑은 형제지간이죠. 이북 형제죠.
그리고 그 영친왕 밑에 이진 이구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이구가 그 이원의 양자로 입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구 저 분이 그 종묘 대제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곳에서 초음관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황실의 그 가족이고 그 이제 그 자손 후손이 이어져서 지금도 종묘에 사고 있다. 그리고 귀인 양씨는 덕혜용주가 있었죠. 덕혜용주 같은 분은 이 고종이 그렇게 식혜를 먹다가 또 차를 마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저 당시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절대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을 그 어떻게 마셔? 항상 보온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갖고 다녔대요. 자기가 직접 보고 본 물을 보온병에 담아서 그 물을 갖고 다니면서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종의 황실 가계로는 저렇게 됐는데 현재 그 사실은 황제로서의 맥은 순종 때가 끝난 거죠. 영친왕은 영왕으로서 그냥 그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일제강점기에서 대우해주기 위해서 영왕, 영친왕을 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이제 사실은 그 후손만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완용. 아까도 말했지만 이완용이 그렇게 그 정말 뺀 앞장서가지고 주도해서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이완용은 친일파는 아니었어요. 그 1882년도에 나라가 경사가 났을 때 하는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 진광별시라고 하는데 그 진광별시에 이완용이 급제하고 나서 그래도 당시로서는 그 근대화를 하는 데서 상당히 그 개국 근대화로서 하는데 교화적인 입장에서 많이 그 국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신하로서 정상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실제적으로는 그 이완용은 미국의 그 하나의 그 사절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미파가 돼요. 그 아주 친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외교사들 가가지고 많은 근대 문물을 갖다가 보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많은 외교관도 사귀었을 테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그 한국으로 돌아오고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또 그 관료를 맡다가 다시 또 미국에 건너 갔다가 또 이제 거기서 외교관 주미 외교관에 활동하다가 또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그 나라에 보다는 친미적인 그런 그 활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는 이미 친일파들이 상당히 많은 그 내각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완용은 그래도 친미적인 어떤 그러한 그 정치적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협회도 그 만들고 창설을 지원하고 독립신문도 만드는데 지원하고 하면서 상당히 그 독립협회 독립신문이라는 건 청나라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으로서 독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반대하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그 했었던 사람이 또 이완용입니다. 그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영어 신학문을 배우고 영어를 잘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그 정치적 성향 갖추고 있다가 다시 또 그 아간파천 이후에 그 러시아 공사관에 고정이 머물다가 다시 경호국에 돌아왔을 때 러시아가 또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또 반노적인 입장이 된 거였죠. 그 당시에 친일적인 내각을 반대하기 위해서 친미 친노가 연합했던 그 파가 정동파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미 친노파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친일파들을 조금 그 반일을 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정치적 성향이 완전히 바뀌었느냐? 러일 전쟁이 끝나고 바뀐 거예요. 1905년인가요? 러일 전쟁에서 정말로 일본이 질 줄 알았는데 일본이 승리하면서부터 이완용은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친일적인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1905년 을사조약도 그렇게 이완용이 앞에 장 서가지고 그것도 체결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 아주 그 정치적인 흐름을 잘 읽고 그 자기의 그 처세를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거는
어떤 뭐 작은 일에서 이러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나라를 그 매국하는 거에 앞장서 가지고 너무나 쉽게 그 일이 이렇게 처리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그 러일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친일 성향으로 완전하게 바뀌었고 그 이후로 앞장서서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아먹은 매국자로서 이제 유명해졌던 것이죠. 그 이완용이는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세 번을 경고문을 보내요. 백성,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민족의, 3.1운동을 하는 사람은 민족의 적이다. 동해 평양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막 이렇게 아주 세치를 아주 조선 총독부보다 더 극심한 비난을 가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기도 그 합니다. 이완용은 그 아주 엄청난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일본 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 재산을 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완용은 한일 병합 이후에 그 백작이라는 자기도 받고요. 그리고 뭐 그 퇴직금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하고요. 특별 음사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추원의 고문,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고문기관이거든요. 아, 자문기관. 거기 고문으로 이제 그 편안하게 그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또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았냐면 여의도의 7.7배. 그러니까 여의도의 7.7배인데 지금 서울 여의도의 땅에 7.7배의 그 토지를 그 갖고 있었는데 그 토지를 다 갖고서 그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땅을 부동산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엄청 잘했대요. 그래서 그 이완 일제강점기 때 그 전북에 73% 토지를 갖고 있었고요. 서울 경기에 23%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고서 해방을 맞이한 게 아니라 이미 러일 전쟁 1905년 러일 전쟁 때도 그 곡창지대지 않습니까? 전북이. 그 김제, 군산, 부안 이런 데 땅을 주로 산 거예요. 곡창지대를. 그래서 그 일본인들이 곡창지대 그 땅을 매입할 때 자기가 먼저 사놨고서 그걸 팔았대요. 벌써. 그래서 엄청나게 그때 돈을 많이 이제 벌었고요. 또 그 이후로도 땅을 자기가 많이 갖고 있었고 또 현금화해서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완이나 그러한 그 뭐 이렇게 그 경제적인 그 흐름도 아주 대단히 그 빨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 광복 해방이 됐을 때는 이완용이 갖고 있던 그 토지가 한 2% 3%밖에 없었대요. 98%를 이미 해방 전에 다 팔았대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 친일 재산 조사위원회가 있었죠. 출범했죠. 그래가지고 그 친일 재산 그 조사위원회에서 친일파들의 재산을 다 환수하기 위해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완용의 재산이 나왔는데 이미 다 그 팔고 국가에서 환수한 거는 0.05%예요. 그러니까 그 이완용의 재산 중에서 0.05%만 그 환수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후손들한테 이름이 등재가 후손들한테 다 넘어갔고 했던 거였죠. 그거밖에 못 갖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완용은 그 매국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부풀리고 늘리기에 엄청난 그 영리한, 영악한 사람이어기도 했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궁궐의 이제 파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경복궁의 그 선원전, 지금의 한국 민속박물관에 있던 자리예요. 이제 가서 보셨던 그 민속박물관에 있던 자리가 그 고종이 그 즉위하고 경복궁을 중건할 때 지었던 선원전이 일제 강점기 때 남산 자락에 있었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개인 사찰이 사당이었던 방문사 그 절의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선원전이라는 건 선왕이 어진을 모셨던 것이죠. 그리고 경희궁의 흥화문, 경희궁의 흥화문은 경희궁의 정문이었죠. 그 정문도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러니까 1930년, 32년
때 그 이토 히로부미 사단 방문사 그 정문으로 가져갔었죠. 환구단 석고단, 환구단 석고당도 고종이 경원궁에서 황제로 그 하늘에게 알렸던 그 제단이죠. 그 환구단, 그 환구단의 영역에 그 지금의 웨스턴 호텔과 그 서울시청 사이에 석고각이 있었어요. 그 석고각, 그러니까 돌로 된 북이 들어있던 그 정각 그 집인데 저것도 같이 방문사에 그 가져가서 종루, 그 종루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그 사당에 다 저것들도 가져가서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많은 괜찮은 정각들, 그것들도 이미 이렇게 이제 그 박매돼서 팔려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궁궐마저도 이제 수많은 그 정각들이 훼손되고 철거됐던 것이었죠. 이름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래도 그 좀 그 왕들이 조선 후기에 그 이어했던 뭐 경복궁, 경원궁, 그리고 창경궁. 창경궁은 이어는 아니었지만 다른 그 의미로 이제 새롭게 이제 공원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궁궐들이 이제 해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경원궁은 그 궁역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경원궁 안에 있는 그 중화전이나 석조전이나 그리고 뭐 함령전, 뭐 이렇게 측조당, 서거당 이렇게 몇 개의 건물만 남아 있고 그 주변까지도 확장돼 가지고 경원궁의 그 영역의 중명전이나 선원전이나 이게 넓게 그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궁역들이 다 팔려 나가고 밖으로 팔려 나가고 아주 그 작은 그 좁은 부위로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경원궁을 중앙 공원화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원화를 그 서울 중심부에 공원화를 만든다라고 해서 중앙공원화 하면서 건물들이 철거되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뭐 분수대니 또는 이렇게 뭐 잔디밭이니 막 꽃들로 이렇게 가득 채우게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공원을 말을 했던 그 현재의 영역만 우리가 지금 보게 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 경복궁인데요. 경복궁이 해철된 가장 그 커다란 어떤 그 이유는 시정 5년 기념. 그러니까, 한일 병합이 됐으니까 그 이후에 1915년에 박람회를 개최한 거예요. 그 박람회를 개최했으니까 이 박람회라는 건 뭐냐면은 근대화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그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박람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국으로서의 어떤 개최국이 근대화되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계 각국에.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으로서 박람회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복궁 그 넓은 그 장소에 저 새로운 그 박람회를 위한 그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기존에 있던 정각들은 많이 회철되고 부서지고 또 다른 그 곳으로 박매 팔려 나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복궁이 거의 새롭게 지어졌던 궁궐이 이제 훼손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 이제 그 안내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렇게 그 있습니다. 15년도 거에. 그래서 저렇게 허허 그 벌판이고 이렇게 새로운 그 정각 건물들, 새로운 건물들이 저렇게 그 지어졌던 모습을 그 우리가 이제 그 알 수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많은 그런 그 정각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고종이 즉위하고 경복궁을 그 중건하면서 아주 상당히 많은 그 예전에 조선 초기 경복궁보다 더 많은 정각들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북골도형이나 그런 것들의 그림에서 보면 약 7천 칸 정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칸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라서 옛날에 우리가 건물 규모를 얘기할 때 그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천여 칸 정도가 있었어요. 아주 빽빽하게 건물들이 경복궁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저 당시에는 거의 뭐 다 없어지고 현재 우리가 지금 복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없어졌다고 해요. 그 경복궁의 이제 회철이 저렇게 시정 5년 기념 조선 물선 공진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회철이 되고 또 그 이후에 35년에도 또 박람회 가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는 이 일제 총독부에 의해서 거의 그 3분의 그 2가 회철이 이제 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가장 그 상징적인 그리고 가장 그 치명적인 이 어떤 그 일제 총독부가 이 조선을 그 식민지화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이죠. 광화문 뒤편에 있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는데 그 전에는 남산 자락 통감부 건물을 쓰다가 이제 1916년도서부터 26년도 약 10여 년간 공사를 통해서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는 거죠. 우리가 사진에서도 많이 봤고 또 최근까지도 총독부 건물을 봤었죠. 그 건물이 그 바로 광화문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 뒤에는 금촌교가 있고 흥례문이라는 또 이 문이 있었어요. 그러한 걸 다 헐리고 총독부가 저 건물에 이제 들어서게 됐던 거죠. 그 총독부에는 뒤편에는 또 그 뭐 테니스장도 있었고요. 오른편 야구장, 뭐 트랙, 뭐 400m 트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그 이외에도 이 총독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경복궁에 다 들어오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복 궁궐로서의 이 왕이 예전에 있었던 곳은 이미 상실했던 것이었죠. 거의 총독부의 터가 됐던 겁니다. 사실은 총독부의 공헌화가 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곳이 이 경복궁이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총독부를 철거하는 거죠.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깨끗하게 철거하고 지금의 모습처럼 이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나요? 그걸 철거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저것도 하나 역사니까 그대로 나와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아주 이야기가 또 그 많았었던 것이 또 기억이 나네요. 자, 동식문으로 전락한 창경궁입니다. 이 창경궁은 그 성종 때 세워진 거였죠. 그 창덕궁에서 내전이 부족하니까 대비들을 위해서 따로 지어진 궁궐이 창경궁이었죠. 이 창경궁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창경원 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 1907년도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고서 이제 1907년도에 이 창경궁을 창경궁으로 바꾸는 이제 계획들이 수립되는 거죠. 그 당시입니다. 통감부니까 통감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명목상 뭐였냐면 순종을 위로하는 명분이에요. 순종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그 지식을 계도한다 라는 명분으로 창경궁을 동물원, 식물원, 박물관으로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서 그 1909년에 개원을 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창경원으로 개방을 해서 그때부터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름은 동원이라고 했어요. 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1911년도에 창경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창경원이 일제강점기 때 아주 그 서울 시민들에게 정말 그 공원이 되었던 거였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이 창경궁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전에 있던 정각들을 또 다 철거하고 부수고 그래서 동물들의 그 사육장을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이제 뭐 물개 뭐 사자, 기린, 그리고 식물, 뭐, 그 동양에 있는 자생식물이나 또 서양에 있던 외래종 식물들, 그리고, 벚나무를 심었죠. 초창기에는 한 200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20여 년 뒤에는 그게 한 2000그루가 됐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벚꽃 구경 하루 유명했던 것이 또 창경원이었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동아일보사 기사에 의하면은 서울 시민의 반이 일주일 동안 낮과 밤에 다녀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서울 시민의 반이 일주일 동안 낮과 밤 반복권들을 구경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해방 이후로는 그 유원지가 됐죠. 그래서 뭐 막 그 지금의 그 어린이 놀이공원처럼
놀이공원처럼 막 별, 놀이기구들이 다 들어오고, 궁궐이라는 건 새카맣게 그 잊어버리고, 정말 그, 공원으로 인식했었죠. 그 창경원이 그 1983년도에 이제 창경궁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최근 일이 별로 안 됐어요. 그래서 1983년에 이제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꾸고, 80년대서부터 이 궁궐을 이제 그 복원화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남아있는 명정전이니 뒤에 뭐 문정전이니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그것도 최근에 이제 80년대 지은 거고 그래서 80년대부터 그 복원화 사업이 시작해가지고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파괴된 궁궐들이 아직까지도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현재 예전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지금의 그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더 복원을 하고 우리들도 궁궐에 갔을 때 이 모습이 예전의 조선시대의 모습이 아니고 일제강점기를 거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보면은 좀 더 역사적으로 우리가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